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초계기 위협 비행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왜곡된 일본 초등 교과서 문제로 논란이 커진 상황.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일본과의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조건. 그렇다면 한없이 갈등이 깊어가는 지금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진행으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면호 세종연구소 부소장,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30분 KTV 쟁점 토론에서 들어본다.